모든 게 완벽한 남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김민규 역의 유승호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승호 씨. 아유.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신종 불치병, 인간 알러지로 인해 모든 인간과 담을 쌓고 살던 그에게 인공지능 최신 로봇이 배달되면서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죠.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김민규 역할입니다. 아, 완벽한 남자답게 오늘 또 완벽한 옷차림, 완벽한 모습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2015년산 인공지능 로봇 아지3를 맡은 최수빈 씨를 무대로 오십니다. 네. 아, 우리 로봇 연기를 또 어떻게 보여주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사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씩씩한 조지아에게 구남친의 홍백균으로부터 이 기상천외한 아르바이트 제안이 들어오면서 황당한 일들이 펼쳐지죠. 네, 이렇게 이쁜 로봇이 어딨나요? 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자, 로봇을 사랑하게 되는 남자와 로봇이 아니지만 로봇 행세를 해야 하는 여자입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함께 커플 촬영. 철벽남 민규가 아지3를 만나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직접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로봇과 사람의 사랑이지만, 네, 가볍게 하트 정도 괜찮겠죠? 네, 하트. 아, 오,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오늘 정말 플래시 세레가 대단합니다. 네. 로봇이 아니야의 기대와, 네, 호기심을 간직하는 거겠죠. 홍백균 역의 엄기준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우리 엄기준 씨. 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저 청록 색깔 수트가 그렇죠.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 아지3를 탄생시킨 천재 로봇 공학 박사지만 사랑엔 젬병이에요. 네, 우리 홍백균 역을 어떻게 또 펼쳐 보여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자신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난 구여친 얼굴로 로봇을 만들면서 문제들이 발생해 나간다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엄기준 씨였고요. 엄기준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두 분은 로봇이 아니야에서 구남친, 구여친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 제로의 전남친을 싫어하는 조지아와 왜 헤어진지 아직도 모르는 홍백균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되네요. 네, 아유, 구남친, 구여친이지만,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엄기준 씨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유, 좋습니다. 네. 아유, 좋아요.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어서 천재 로봇 박사 엄기준 씨와 함께, 네, 우리 세 분 쓰리샷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습니다. 예, 엄기준 씨. 예.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세 분 모두 이번에 연기 변신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죠. 이들이 보여줄 로봇 인간 사랑 이야기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되셨나요? 해외파 천재 수석 연구원 파이역의 박세원 씨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세원 씨. 아, 맞아요. 네, 그 고시생 연기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 파이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인 홍백균과 함께 연구하는 산타마리아 팀의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머리가 복잡할 땐 입으로 원주율을 외운대요. 그래서 파이라는, 네,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하네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아름다운 미소. 네, 우리 파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우리 박세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민규의 첫사랑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예리엘 역의 황승원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승원 씨. 네, 예능을 통해서 많은 분들, 예, 우리 승원 씨의 매력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미모, 두뇌, 성격 모두 완벽한 레이디로 어릴 적부터 민규와 유철과 지내온 사이라고 하네요. 예리엘 역입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자, 네, 어우,
정말 지적인 모습 오늘 우아합니다. 네, 머리도 귀 뒤로 살짝 넘겨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KM금융대표이자 김민규의 동창 절친인 황유철 역의 강기영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멋있어요. 네, 수트빨이 주개입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젠틀하고 스마트하지만 어릴 적부터 동창이 김민규에게 언제나 치는 인물이죠. 네, 어떠한 계기로 인해 민규와 멀어지고 갈등이 생긴다고 하니까 드라마를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우, 멋져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황승호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투샷도 담아갈 수 있도록 네,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극 중에서 민규와 함께 자란 친구지만 차츰 애매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될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왼쪽부터 살짝 틀어서. 네, 아이, 좋습니다. 아, 이제 또 연말 다가오고 하니까 시상식도 느낌으로 살짝 손을 올려주셨어요. 네, 우리 뭐 가볍게 화투 정도 할까요? 네, 애매한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아, 아리땀네요. 멋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강기영 씨, 황승원 씨, 그리고 박세환 씨까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우리 강기영 씨가 저쪽 편으로 서주시고요. 네, 우리 유승훈 씨 옆으로 서주시겠어요? 네, 우리 강기영 씨.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면에 모두 담기나요? 네, 조금 더 뒤로 갈까? 괜찮습니까?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로코의 익숙한 틀 안에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소재와 사람과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로봇이 아니야.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약간 로봇이 아니야. 네. 약간 로봇처럼 경직된 모습이에요. 네, 오늘. 일부러 경직된 모습 보여드리고, 아니에요? 네. 자, 우리 파이팅이겠죠? 파이팅 한번 가볼까요? 네, 로봇이 아니야. 진부하지만. 파이팅! 파이팅!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로봇이 아니합니다. 네, 로봇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 재밌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모두 함께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무대 아래에서 네,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아, 우리 감독님도 나와주셨거든요. 아, 맞습니다. 출연자분들과 함께 우리 정대훈 PD님도 모시고요.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아, 예, 우리 주인공이시죠. 네. 오늘 일부러 깃도 세우셨거든요. 네. 우리 감독님과 함께.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일부러 최수빈 씨 옆에서. 아, 외모 몰아주기를 본의 아니게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로봇이 아니합니다. 네.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들께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에 새로운 장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로봇이 아니야. 파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잠깐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고요. 앞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본인의 이름이 쓰여진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PD님과 함께